수도권의 한 아파트 단지. 전세 반값 수준으로 2년 살아본 후 결정하라는 광고가 눈에 띕니다. 건설사들이 미분양 해결책으로 내놓은 애프터 리빙입니다. 분양가의 20% 정도만 보증금으로 내면 중도금은 대출로 해결하고 이자는 건설사가 내줍니다. 3년간 관리비와 생활비, 취득세까지 지원받습니다. 전세형 분양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고객님을 등기를 드릴 거예요. 소유 동안은. 그러면 취득세가 생기잖아요. 취득용세. 요걸 대해서 회사가 냅니다. 2년 뒤에 집을 살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100% 환불해준다는 애프터 리빙제. 파격적인 혜택이지만 문제는 계약기간이 끝난 후입니다. 중도금 대출 명의가 입주자로 돼 있을 경우 계약기간 종료와 함께 빚을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는 2년 전 애프터 리빙으로 입주한 주민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설사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년 전에 보장 프로그램 실시하는 그 광고를 보고 당연히 2년 내에는 해결해 주겠다 약속을 받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2년이 지난 지금 전매 보장을 안 해주고 있으니까 약속을 안 지키고 있으니까 엄청 못하고 그냥 얼마나 웃게 있는 거죠. 내기는 내 앞으로 들어와 있고 대출도 내매결 돼 있고.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애프터 리빙제를 통해 인천의 한 아파트에 입주한 이상준 씨는 상담받은 내용과 계약서의 내용이 달라 건설사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담보대출이 잡혀있잖아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계약상에는 그 건설사 입장에서 유리하게 다 작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해지를 하고 싶죠. 근데 해지를 안 해주는 거 어떡합니까? 뭐 소송을 걸든 뭐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데. 계약서에는 기간이 끝나기 전, 즉 2년이 되기 전에 나갈 경우 그동안 지원받은 이자금과 취득세 등을 입주자가 갚아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임에도 계약 당시 이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결국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것이 화근입니다. 선별이 볼 거 없으니까 그냥 사인만 하세요. 그러면서 날치기로 여기 이렇게 지정하는 겁니다. 3년간 살아보고 실적은 그대로 내준다. 나갈 때. 그거 외에는 제가 들은 바가 없는데 이걸 만약에 자세히 보여주고 있으면 제가 계약했겠습니까? 당연히 안 했죠. 전문가들은 애프터 리빙제로 입주할 경우 계약 내용을 잘 확인할 것을 강조합니다. 건설업체가 부도가 날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평가라든지 자금 조달의 안전성까지 체크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경우에 따라서 건설사가 분양 전환을 목적으로 임차를 단기간 놓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할 시 위약금이라든지 취득록세 여부를 어떻게 처리할지 여러 가지 옵션 혜택의 특약을 잘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분양 털기의 대책으로 건설사들이 속속 내놓고 있는 애프터 리빙제. 광고만 믿고 덥석 입주했다간 자칫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TBS 박철민입니다.